네, 오늘 레위기 26장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짧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과 벌 혹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절, 2절 보시면 우상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성경에서 아시는 것처럼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카나인데요. 이 카나는 열정을 의미하고 이 열정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힘과 동기가 바로 이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열정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 무관심하면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에도 양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과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열심히 성실하게 따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1절, 12절 보시면 좀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많은 열매와 곡식을 거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에 같이 사시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한다면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뜻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3절부터 이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복과 저주, 상과 벌이 주로 나오는데 이 3절부터 13절까지가 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14절부터 이제 저주, 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고대 중동 사회에서 국가들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문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치 왕과 신하의 관계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그 지배하는 국가가 생기고 또 봉신 국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지배하는 국가가 만약 너희들이 조약을 제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고 만약 충성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는 이 저주의 내용을 국가 간의 이 조약문에 새겨놓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문학적인 형식이 우리 성경 내용과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은 이런 조약 문서와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제가 몇 개 구절을 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절, 6절, 11절은 모두 똑같은 단어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 venatiti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특징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절, 6절, 11절은 venatiti,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무엇을 줄 것인지, 어떤 선물, 어떤 상을 내릴 것인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에서 2절에서는 비와 풍성한 소출, 열매, 곡식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는 평안과 안녕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도 이 조약 문서의 형식을 가져온 것인데요. 각각 만약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18절에서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21절에서도 나를 거역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23절, 27절, 40절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섯 번에 걸쳐서 못무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이제 축복의 경우처럼 저주도, 이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지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일반적인 저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가뭄 그리고 흉년이 나옵니다. 21절, 22절은 들짐승이 너희를 해칠 것이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전염병, 기근, 전쟁, 그리고 27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은 좀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인육을 먹게 될 것이다. 카니발리즘이 나오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전쟁. 마지막에 40절부터 45절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나 상을 주는 것보다 벌 내리는 게 훨씬 더 길게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중동의 다른 조약문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나라들 사이에 법적인 조약을 체결할 때 사실 이 지배하는 나라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약을 잘 지키면 큰 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공언하고,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잔인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거의 협박조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한 내용이 사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 26장에는 이런 당시의 고대 중동이 가지고 있던 그 조약문 속에 축복과 저주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다른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벌받는 내용이 비록 더 많이 나오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훈이라는 그런 목적이 오늘 26장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의 18절, 23절,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데요. 이 야사르는 벌을 내리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지만 원래 이 뜻은 교정하다, 훈육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 징벌의 강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 저주가 강해져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강도가 세져도,
마치 부모님이 회초리 한 대 때리다가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더라도 그 이유가 같은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 목적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교훈 때문에 이런 저주와 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처럼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지은 죄 7배로 보복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7이 완벽한 축복의 상징이었다면 이 저주에서는 재앙의 강력한 정도를 가리키는 또 상징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도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고대 중동의 조약문에서도 똑같이 이 7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있었던 비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경고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참고 삼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피르라고 하는 비문이 있는데 여기서도 7일이 강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유모가 그들의 가슴을 문지르고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만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일곱 앞말이 한 망아지에게 젖을 주지만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일곱 암소가 한 송아지에게 젖을 주지만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일곱 암탉이 먹이를 찾으러 가지만 어떤 것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우리랑 약속 지키지 않으면 헛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강대국과의 조약문이지만 이런 말을 듣고 두려워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이게 당시 시대에는요, 이런 말들 속에 저주하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조약문에서 약속한 이 주술적인 이 이야기들, 말들은 나중에 본인들에게 부정적인 힘을 가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스피르 비문뿐만이 아니라 에살핫돈 비문, 그리고 2800년 전에 있었던 텔 페케리의 비문, 2600년 전에 북한 비문, 여러 비문에서 이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지난주에도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추방당하고 그 땅은 너희가 떠난 뒤에 평안과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땅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땅도 쉴 수 있다. 땅을 생명체로 여기면서 인간이 죄와 잘못을 저지르면 땅과 자연도 황폐하게 되고 자연이 인간을 내쫓고 그러나 그 후로 사람이 떠난 곳에서 자연과 땅은 쉬고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26장에 나오는 저주는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서 쫓겨납니다. 땅에서. 그래서 그 땅은 황폐화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미래의 사건도 반영하고 있는 게 오늘 레위기 26장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중요한 구약성경의 땅의 신학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토해냅니다. 그리고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땅에서 벗어나서 포로가 되고 나그네가 된다는 그런 땅의 신학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는 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것은 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하고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서부터 온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들이 살고 있던 약속의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뱉어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땅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할 세계관이자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누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삶의 터전이 우리를 쫓아내고 나그네와 포로의 신세가 된다는 것이 오늘 레위기 26장에 담겨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오늘 26장에서 살펴볼 중요한 주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맨 앞절에 나오는 26장 1절에는 중요한 단어에 대한 번역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이 너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속사정, 목적이 무엇인지를 폭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아무리 그럴듯한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 우상은 너 욕심을 위해서 너의 이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빌고 간구하는 것 참으로 모순이 되고 이 아이러니컬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인간이 가진 욕망이 투영된 살아있지 않은 어떤 것에 인간이 스스로 종속되고 스스로 억압받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입니다. 생각해보면 금송아지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귀중한 금붙이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것에 지배당하고 스스로 그것에 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노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모두 평등하지만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억압을 받으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하고 억압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구원 사건은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실현하는 인간 해방,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석상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힘 있는 권력자들은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와 우상을 이용해서 다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주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와 신앙의 종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억압 혹은 인간을 해방시키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 훨씬 더 강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억압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것은 우상과 마찬가지다. 이게 구약 성경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상 대신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된 삶이 이어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의 빗장을 부순다는 말씀 다음에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겠다.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웅크리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똑바로 얼굴을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무엇인가에 종속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사는 삶. 이게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레위기 25장 10절에도요 자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드로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은 원래 막히는 데가 없이 흘러다니는 것, 흘러가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레위기 26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미지가 상반되게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얼굴을 숙이고 멍에를 메고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포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얼굴을 들고 멍에 없이 떳떳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자유로운 삶, 떳떳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서 8장 32절에서도 세상의 헛된 욕망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다시 한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종속되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을 오늘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멍에를 던져버리고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대신 멍에를 대신 지시고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어렸을 때 학급 임원하던 친구들을 아직도 만납니다. 근데 제가 신학 공부 시작한 이래로 제 친구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 모임을 마치고 헤어질 때쯤이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영섭아, 내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너가 제일 떳떳해 보인다. 이런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 친구들 만날 때 친구들 중에는 30대 초반에 IT 기업의 창업 멤버라 100억 이상을 번 친구들도 있었고 명문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나중에 정치권에 들어간 친구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교회에서 사례비 45만 원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볼 때마다 저는 오히려 좀 안쓰럽고 그래서 밥도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모시고 사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더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 스스로 매이고 스스로 종속되는 오늘 레위기 26장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흔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예수 믿고 진리를 붙잡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도 바로 그런 욕망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얼굴을 똑바로 들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진리와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묵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이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믿음으로 보다 당당하게, 보다 자유롭게, 보다 행복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